계속해서 1장의 내용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렛은 전자지갑이에요. 지갑의 비트코인 어드레스, 그렇죠? 비트코인 어드레스는 QR코드입니다. 이 주소는 그러니까 수신자 주소예요. 수신자 주소. 발신자 편지로 치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 주소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의 주소이고, 그건 이렇게 이렇게 QR코드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QR코드에는 이렇게 16진수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1, 2세대가 이렇게 하고 3세대, 4세대에 넘어가면은 QR코드를 쓰지 않고 색상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참조로 4세대 오픈해시 같은 경우에는 오픈해시의 경우에는 컬러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코드. QR 코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피터. 여기 지금 글자 간격이 좀 서로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엑셀 시트 자체가 붙이는 게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위에 가서 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은 이렇고. 그렇죠? 보면 자모가 각각의 색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소입니다. 주피터라고 하는 수신자, 그죠? 표준화폐의 수신자 주소는 이렇게 자기 이름 그대로 해서 자모에다가 색상을 입힌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다르게 돼요. 4등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4등분, 4등분으로 나눠요.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나중에 4세대 기술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가독성이 뛰어나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irreversible. 한번 발생한 어떤 거래는 이거 반복할 수가 없고 물릴 수가 없어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낼 때에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보낸 돈은 그 사람이 선의로 다시 돌려주기 전에는 결코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세계적인 거래잖아요. 요즘은 거래가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1코인 보내줬는데 그게 어떤 뭐 사기나 보이스피싱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표준 앞에 또 4세대는 또 다릅니다. 4세대는 물릴 수가 있어요. 4세대는 리버스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 거래가 불합리한 거래인 경우에는 리버스블 하게 돼요. 이건 또 다른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어쨌거나 1세대, 2세대는 이 리버스블 물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과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시츄에이션이죠. 돈을 주고 받는데 일단 원래 비트코인 자체가 이게 트러스트리스 기술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넌센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3세대, 4세대가 지나가면서 해결이 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거는 어떤 트랜잭션 거래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 트랜잭션은 peer-to-peer 네트워크, 그죠? 일종의 토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렌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바비에게 0.1 비트코인을 지불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실이 1초 이내에 전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이.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In reality, it's impossible. 왜 impossible한지는 간단히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지금 뭐 60억 명, 70억 명이잖아요. 70억 명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다가 아니고 뭐 그 중에서 7억 명만 이용한다도 아니고 7천만 명만 이용을 한다. 뭐 1%만 이용한다 그러면 7천만 명이 되나요? 0.1% 하면은 700만 명이 되겠죠? 0.1%가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매 초마다 700만 건의 7 밀리언이죠, 그죠? millions of transaction TXN 아 transmitted to everyone이잖아요. every one over 7 million. 매 초마다 700만 건의 거래 정보가 내 휴대폰이나 내 PC로 전달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PC나 데이터 통신망이 구성되려면은 그거는 지금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죠? 또한 이건 역시도 4세대에 가게 되면은 바뀌게 됩니다. 4세대에서나 이것을 이제 4세대 기술 3세대부터 그렇게 돼요. 3세대부터 시작해서 3세대 해시그래프입니다. 해시그래프에서부터는 샤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해요. 샤딩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 700만 명을 나누는 거예요. 100만 명씩 나누고 100만 명을 다시 10만 명씩 나누고 10만 명을 다시 만 명씩 나누고 만 명을 다시 천 명씩 나누는 거예요. 천 명을 다시 100명씩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매 초마다 트랜스미티 되는 게 이게 700만 건이 아니라 700건 혹은 70건으로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샤딩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3세대, 4세대가 이어지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뭐냐니까 왈렛입니다. 왈렛.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1세대의 경우에는 방법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보냈다고 한다면 트랜스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트랜스미터, 프라포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라포게이션이 되는 걸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누가 나한테 돈을 보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단순 무식한 방법이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초 700만 명이 거래 정보를 몇 초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초.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건의 거래 정보를 들고 있어야 되나요? 하루에 최소 수백억 건의 거래 정보를 듣고 수백억 건의 트랜잭션을 듣고 있어야 돼요. 듣고 있고 그 중에서 솔팅 해야 됩니다. 솔팅 only mine. 그러니까 내가 수신자인 것을 골라내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양의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또 3세대에서 보면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죠. 이거는 1세대, 2세대에 해당되는 메커니즘이고 3세대, 4세대에서 보면서 특히 4세대 같은 경우 포젠이라고 할게요. 4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신자가 지정이 돼요. 수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특정되고 특정되면 그것이 수신자에게 날아갑니다. 수신자에게 정보가 전송됩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실시간 거래 정보 전달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누구의 거래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알았어? No listening. 이것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어떤 거래가 트렌드 컨퍼메이션 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 정보가 어떤 특정 거래 앨리스가 바베에게 1비트코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블락에 추가되어야 되고 블락에 추가되는 것은 매 10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래. 운이 좋으면은 10분 만에 블락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10분 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 거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10분 이론적으로는 10분 뒤에 내 거래가 확정 되지만 실제로는 며칠 몇 주가 걸리게 되는 거죠. 혹은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뭐 만 명, 10만 명, 뭐 100만 명에 불과하다 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 10분 만에 이렇게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몇만 명인 경우, 몇천 명인 경우. 근데 몇만 명 넘었으면은 이거는 몇 시간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구조를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 마이닝 메커니즘을 학습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천만 명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몇 시간에서 며칠로 늘어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 거래가 확정되는 시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늘지 않으려면은 방법은 하나 있죠. 마이너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그 마이너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비트코인 거래를 처리하는 데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은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조 원의 전기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기료를 매년 수천조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거래가 며칠, 몇 주, 몇 달 확정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물론 또 4세대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릅니다. 4세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 기술이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4세대 같은 경우는 즉각 확정됩니다. 확정돼 실시간이죠. 그러니까 리얼타임.